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를 샅샅이 털어서 이면에 있는 쟁점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성우 센터장 강경섭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전망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성우 센터장님, 한 주간 여론이 어땠나요? 네, 일단은 어제 발표된 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게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긍정평가가 38.1%, 그리고 부정평가가 58.9%. 긍정평가가 전주에 비해서 2.5%포인트 올랐고요. 비슷한 수치로 내렸습니다. 2.9%포인트 내렸으니까 증감폭이 비슷했죠. 그러니까 2주 연속 좀 상승했고 30% 후반대다. 조금 뭐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별로는 네. 충청, PK, 호남에서 조금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민심이 이제 무섭다는 게 네.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제 사실 지난주에 그런 뭐 행정망 마비 사태 등등을 있었죠. 예, 예, 예. 계기로 해서 민심이 나빠졌을 것이다 예. 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보기 좋게 틀렸어요. 근데 늘 순방 다녀오면은 살짝씩 오르는 것 같기는 해요. 순방 뭐 아무래도 이제 순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뭐 해외에서 어떤 정상들끼리 만남을 보면 뭔가 이렇게 국위가 성향되는 소위 국뽕이죠, 국뽕.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국내 정치 이슈에서 한 발 물러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논란이 좀 덜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약간 좀 민심이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예상 밖으로 네. 긍정평가가 좀 소폭보다도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오차범위에 근접할 만큼 올라서 상당히 긍정적인 민심이 좀 감지됐다. 네. 이렇게 보이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무수행평가 이제 갤럽 것도 좀 살펴볼게요. 이게 갤럽은 지난주에 발표를 했고 조사 기간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통 이제 수목금 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번엔 화수목 조사를 했고요.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했고 이 결과 좀 다르게 나왔어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이 33%, 부정이 59%. 네, 긍정이 떨어졌습니다. 긍정이 소폭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한 3% 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갤럽을 굉장히 신중한 조사라고 네. 하는데 그렇죠. 저희 예상과는 또 약간 또 비슷한 추세로 물론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뭐 이런 전국의 이슈들 이런 게 조금 뭐 반영된 게 아닌가. 뭐 북한이 이제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네. 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도 발생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좀 반영이 되면 또 다른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네. 암컷 발언 논란이 주중에 있으면서 그 폭발력이 이제 후반에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긍정 요소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소위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아마 한동훈 장관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계속 발언을 강하게 내놓으면서 예.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민주당을 향해서도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네. 써가면서 강하게 발언을 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더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여야 주요 인사 역할 수행평가입니다. 등장인물 3명인데 자 긍정평가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앞섰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참 웃긴 결과예요. 왜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예. 그런데 그만큼 현재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이 김기현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아직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네. 이뇨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의 절반 수준, 절반은 조금 넘죠.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네. 부정평가는 이재명 대표나 김기현 대표나 두 분 다 비슷한 수준이 나왔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인요한 위원장도 혁신이 활동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좀 생겼고 어제는 또 그제 이준석 대표의 준석이. 부모에 대한 네. 발언들 본인이 사과까지 했었죠. 예. 약간 그런 결국에 정치는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본인들이 쌓아왔던 업적이나 이런 성과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인들이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반영이 된다 치면 물론 인요한 위원장도 아마 지금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수치가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 저는 집권 여당이긴 한데 김기현 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결국은 이제 몸값의 차이가 아닌가. 이 뭐 역할 수행 평가라는 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뭐 인지도, 지지도, 어떤 일을 잘하고 있나 이런 걸 떠나서 약간 그런 게 투영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찌됐든 대선 후보였고 지금 강력한 야권의 거의 원톱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강력한 팬덤 정치의 어떤 그 이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것밖에 안 나나? 31밖에 안 네. 나나? 부정평가는 60대 61로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 주소? 그걸 좀 잘 보여주는 거 조사인 것도 같습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과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새겨볼 만한 민심이라고 보여요. 아무래도 보통은 무당층 내지는 중도층 그런 곳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그 높게 나타난 부분을 지지층이 좀 상쇄해 주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기준에서도 긍정평가가 46%밖에 안 됐고 보수층, 중도층, 무당층 모두 다 과반수 이상이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뼈아픈 대목일 겁니다. 네, 그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매주 빼놓지 않고 언급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당 창당 좋게 본다는 답변이 38%가 나왔어요. 네. 좋지 않게 본다는 48%였어요. 좋지 이게, 않게 보는 게 앞서고 있네요. 네. 아직은 부정. 근데 네. 다만 수치가 조금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좋지 않게 본다가 과반을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반이 살짝 안 되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굉장히 줄었죠. 물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착시현상이 있냐면 네. 민주당 지지층들이 역선택을 하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주면 네, 표가 분산된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발 창당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역선택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보수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항상 당내 선거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아니 우리 선거를 우리 지지층들의 이 생각을 더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 민주당,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까지 이걸 꼭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반론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아진 게 과연 전체적인 민심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얼마나 반영이 된 수치인지 그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74%가 압도적이죠. 뭐 74%가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는 57%가 이제 긍정적으로 했어요. 했으니까 이건 뭐 당연하죠.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창당을 하면 뭐 보수 진영은 뭐 국민의힘 분열되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 야권에서 이걸 반기는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뭐 창당식에는 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엊그제 뭐 대구 상황을 보면은 훨씬 더 강도가 세졌고 그 사이에 이제 인요한 위원장하고 더 지금 감정적으로 완전히 벌어진 것 같은 두 분 다 약간 감정의 선을 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27일보다 그 전에 이제 할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근데 참 이준석 대표가 네. 예측하기가 어려운 정치인이에요. 그건 그래요. 네, 이게 정치라는 게 워낙 또 이 가변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본인은 창당을 하겠다. 네.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또 외부의 상황들이 바뀌었을 때는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정치인들 중에 자기는 절대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도 다 출마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은 좀 지켜볼 반영을 해야 필요가 되고.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핫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짚어볼 이슈 부산 is ready. 오늘 밤 2030 국제 엑스포 개최지가 발표가 됩니다. 부산의 꿈 이뤄질까요?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네. 하고 있어요. 찬물을 확 끼얹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네. 굉장히 어려운 어렵습니다. 상황인 건 마찬가지로 예. 그렇죠, 확실합니다. 네. 이게 사실 엑스포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93년도에 대전 엑스포 꿈돌이. 꿈돌이 알죠. 저 갔어요. 가가지고 막 거기서 무슨 뭐 테크노관도 가고 뭐. 재밌었어요. 3시간, 4시간씩 기다려서. 꿈돌이. 빅돌이 아닌가요? 그 노란색 꿈돌이. 세모난 삼각김밥처럼 생긴. 네. 그리고 나서 여수에서도 이제 그 광양, 아, 저 여수 엑스포가 2012년에 한번 열렸었죠. 네. 근데 그때 엑스포들이랑 이번에 개최하려고 하는 이 2030년에 개최하려고 하는 엑스포는 네. 규모 자체가 더 크고 급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소위 한 6개월 정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등록 엑스포라는 건데 이게 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엑스포예요. 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유치했던 엑스포들은 인정 엑스포라는 거고 네. 이제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건 등록 엑스포라는 건데 이 등록 엑스포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유치했을 때 과거 엑스포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효과가 경제 효과가 네. 기대되고 있죠. 뭐 많게는 61조 원까지 경제 효과가 창출될 거라고 보는데 네. 물론 이런 그 경제 창출 효과는 사실상 이 수치에 불과할 때가 많아서 뭐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고용 효과가 있고 네. 부산이라는 도시가 굉장한 국제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굉장한 홍보 큰 효과가 기회가 굉장히 되는 거죠. 좋은 그런 네. 게 있을 시기적으로는 텐데. 오히려 했던 전례 없이 K-POP 문화가 지금 네. 전 세계로 휩쓸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맘때 어떤 이 정도의 국제 행사를 유치를 네. 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내수 뭐 내수 시장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떤 소프트 파워가 더 커질 네. 수 있는 거고 그런 뭐 또 최근에 어떤 이게 대규모 국제 행사가 별로 없었어요. 2018년 네. 그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에 이제 그거 말고는 뭐 한창 뭐 2000년 잼버리 있었잖아요. 잼버리. 아, 잼버리 있어요. 아픈, 아픈 추억을 또. 예, 그거하고 약간 결이 다르지만 예, 그 정도 국제행사를 2030년이니까 그쯤 딱 유치하면 참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창올림픽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평창올림픽 유치를 거의 10년 가까이 그쵸. 걸려서 세 번 정도 도전을 한 끝에 어렵게 따냈거든요. 맞아요. 이번 엑스포도 비슷해요. 사우디라는 중동의 어떤 상징적인 나라가 지금 보도되는 것만 해도 이 유치전 자체에 쏟아부은 돈이 10조 원 가까이 돼요. 네. 서울시 1년 예산이 50조거든요. 예. 서울시가 한 20% 정도 살림을 꾸려나갈 만한 돈을 이 엑스포에 그냥 다 유치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제가 모 이제 기업 부사장님이랑 최근에 식사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야 사우디 애들은 우리보다 공을 더 놨어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억 쓸 때 그쪽은 10억 쓰고 우리가 100억 쓸 때 그쪽은 1000억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소위 오일머니 이게 중동에서 비롯된 그 산유국들은 워낙 캐시가 풍부하잖아요. 빈살만 재산이 2200조예요. 2200조에서 뭐 10조 쓰는 거는 사실 은행 이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네. 쉽지 않다. 네. 행사 비용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차관으로 한 20조를 주기로 했다. 뭐 그런 약속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이 규모 자체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한 두 달 전쯤 한두 달 전만 해도 사실 이 기업들이 지금 유치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업 쪽에서 나온 얘기는 사실상 젖잘싸가 목표다. 예, 젖지만 잘 싸웠다. 이거의 목표였는데 그래도 최근 한두 달간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차 투표를 통과하면 네. 그러니까 1차에서 결론이 안 나고 안 나면, 2차까지 간다면 이탈리아 표를 우리가 흡수할 수 예, 있다. 혹시 대역전극 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때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사우디에서 자기네 표를 이제 더 이상 홍보하지 않고 3위표,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표를 오히려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182명이라는 그 회원국이 네. 한 명씩 나와서 투표하는 선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서 투표할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에서도 국정원에서도 계속 그게 외교 행랑 정보복으로 올라가는데 수시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는 최근에 제가 외교부 얘기를 들었더니 한 20명 정도가 바뀌었대요. 근데 그 20명이 예를 들면 사우디가 정확하게 나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심사위원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식으로 또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물론 대외적으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랑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지하겠다고까지 예. 표현을 했어요. 사우디의 어떤 반발에도 불구하고.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들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다만 사우디라는 강적은 네. 강적이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기봉님께서 제가 93년에 몇 살인지 물어보셨는데 전 그때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갑자기 거리감 느껴지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부산이 좀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왜 늦게 뛰어든 건가요,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정말 할 말을 잃었네요. 엑스포 얘기는 사실 꽤 예전부터 나오긴 했었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전력 투구해서 이제 유치전에 나선 거는 어쨌든 부산시장도 하고 뭐 정권이 바뀌고 그때부터 이제 좀 전력 투구를 이제 해서 한 거지. 엑스포 얘기는 계속 나왔고 그래서 공항 얘기가 나왔던 거고. 어찌됐든 이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까지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부산시에서 네. 엄청나게 요청을 했어요. 했죠. 네, 국가적으로 좀 추진해달라. 아~ 네. 근데 사실 그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끝나는...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을 네.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재보궐선거가 서울이랑 부산에서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이 당선될 때 이거를 약간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 들고 나왔고 그거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그해 말 그 이듬해까지 이어진 대선 국면에서 이게 대선 공약으로 갑자기 키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까지 거기에 얹혀져서 갑자기 이게 추진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엑스포 유치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업 5대 총수들을 그쵸, 다 동원하면서까지 굉장한 사활을 건 유치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농담 삼아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문재인 정부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는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아. 그렇게 보긴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올 것 같지만 네네네. 저는 만약에 예.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이번에 한 노력이 나중에 재수 때 좀 도움이 되지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다음 뭐 다음 기회에 한번 해봤으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평창도 3수 만에 했는데 뭐. 예. 정확한 정부 관계자들의 논리.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언제 정해지느냐. 오늘 밤 12시부터 네. 발표를 하고 1차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투표에서 182개국 중에 3분의 2인 122표가 안 나오면 네. 결선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등과 2등 그 두 국가를 놓고 투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새벽 1시에서 1시 반경에는 윤곽이 드러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라이브로 지켜보면. 뭐 밤새 혹시 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네. 정부에서 아마 중립기어 통해서 유튜브 중계해주나요? 제작진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 닷컴을 통해서 계속 말을 잃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준모 PD가 코웃음을 치는 네. 근데 사실 이 부산 엑스포 개최의 열을 이제 막판에 스포트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네. 우리의 한류 아이콘. 네. 방탄소년단의 입대까지 미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아, 이거 뭐 입대 했잖아요. 몇 명. 아니, 지난해에 네. 이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네.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의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복합적으로 봅니다. 네. 네. 논란이 있었죠. 그때 BTS 싸그리 다 이따가 군 면제를 시키자는 논란까지 그 이어졌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봐서는 뭐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뭐 이때 뭐 좀 하루 한 달 미루고 콘서트 할 수 있죠. 저 네. 그렇게 생각한 정부 논리인가요 이게? 근데 이제 그때 BTS 논란이 일면서. 네.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제 실명을 공개하면은 아마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하기 때문에 모 인사가 예. 굉장히 이제 좀 그래도 고위직에 있는 인사예요. 야, 이 부산 유치전 하면서 그 사람은 완전히 지금 신났다는 거예요. 182개국을 다 갔어요. 국빈 방문 거의 수준에 의하는 의전을 받으면서 네. 182개국을 돌면서 지금 1년 동안 365일에 182개국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1년 내내 밖에 네.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뭐 온갖 본인의 어떤 이 활동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유치전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데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국가를 가다 보니 그분이 좀 굉장히 좀 혜택을 받았다. 시샘 어린
시선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건 좀 억측인 것 같고 그분도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정부 관계자. 아니 정부 관계자. 좋아하는 표정이 막 보이더라고요. 아니 301년 동안 182개국을 돌아다닌 거면 거의 그냥 비행기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뭐 이렇게 혜택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뭐 어쨌든 이게 오늘 새벽 29일 0시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니까요. 저희가 뭐 부산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지 희망을 갖고 숫자가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네. 2차 투표 갈 수 있는 뭐 최종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2차 네네네. 투표를 가는 어떤 기적 기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네요. 공약 하나 거세요. 당선 알죠. 유치하면 뭐 한다. 다음 주 화요일 방송에 한번 뭐 이건 뭐 1차도 못 간다. 아유 저를 갖고 하지 마시고 된다! 됐을 때 이제 알겠습니다. 뭔가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은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냐 동의냐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경찰 수사 쟁점을 잡아봤는데요. 네. 사실 사회부 차장 강경석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제 황의조 선수죠.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가 5월부터 논란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외 그리스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쓰던 핸드폰을 올림피아코스라는 축구팀이 있어요. 거기서 촬영 쓰고 있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건데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를 이제 의뢰하게 되는 계기가 생긴 게 협박범이 등장해요. 6월 25일에 협박범이 이 핸드폰에서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몇 개씩 공개하면서 네.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걸 유포하겠다라고 네. 협박을 하죠. 하이 의조 이러면서 네.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황의조 선수가 서울 성동경찰서에 작성자를 고소합니다. 그러다가 약 5개월 가까이 수사를 해왔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깜짝 놀랄 만한 소식.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이 협박범이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형수가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구속 송치가 됐는데 여기서 더 하나 좀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황의조 선수가 그 유포자로 지목된 친형수 A씨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네, 취지의 글을 처벌 불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쪽으로 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한 건으로는 다른 한쪽에서는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에 소위 영상과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분들이 황의조 선수를 고소했거든요. 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로 입건돼서 경찰 조사도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다 이미 제출을 했고 거기서 이제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네. 추가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지금 한두 명이 이게 지금 협박 사건이라는 게 하나 한 줄기가 있고 그쵸. 이쪽 다른 한쪽에서는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이라는 또 다른 한 줄기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불법 촬영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게 피해자 뭐 불법 촬영이 피해자 불법이니까요. 네.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영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도 굉장히 네. 이제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카톡을 좀 보면은 피해자랑 황의조 선수가 한 카톡을 살펴보면은 지우라고 했는데 왜 갖고 있냐, 뭐 네. 엄연한 불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인정도 했어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카톡 지금 저희가 CG 네. 띄워놓고 있는데 6시와 8시가 있습니다. 네. 근데 6시 카톡은 이제 통화를 하기 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톡 화면이 뭐냐면 예. 피해자 측,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대화 내용이 이제 피해 여성이고 왼쪽에 하얀색 부분이 황의조 선수의 네. 대화 내용인데 황의조 그러니까 피해자 변호사의 이은희 변호사에 따르면 네. 황의조 선수가 전화를 한번 걸어요. 네. 전화를 한 통 걸어서 둘이 통화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다가 미안해 잘못했어 끊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2시간 뒤인 8시 몇 분에 네. 한 번 더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통화 내용을 통화 내용. 재구성한 네, 겁니다. 네, 네, 이거는 네. 메시지가 오간 건 아니고 여자분은 계속 본인은 내가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다라고 구두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약 2시간 뒤에 이렇게 카톡을 남긴 거예요.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피해자 측 변호사가 이 부분에 굉장히 분개했어요. 지금 이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법률적 조언을 받으면서 본인의 불법 촬영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증거를 남긴 거다. 그쵸.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까지 계속 카톡을 남기고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황의조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낸 입장문이 한 다섯 차례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세 번째 입장문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 세 번째 입장문에 이 피해 여성의 신원과 현재 상태를 유추할 만한 정보를 두세 차례에 걸쳐서 약 두 페이지에 걸친 입장문에 네. 군데군데 심어놓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인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2차 가해다. 피해자 측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도 야 이게 이렇게까지 밝혀도 되나 싶을 네. 정도의 정보들을 굉장히 소상하고 자세하게 그렇죠. 가져온 거예요. 이건 제가 2차 가해 아닌가요 사실? 차마 이 자리에서도 뭐 이렇게 읽어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약간 너무 자세한 내용들을 심지어 본인이 교제해서 한국 들어와서 만날 때 네. 호텔에서 어떤 방식으로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했고 이 여성과 만났고 이런 거를 상세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건 굉장한 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예.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게 또 형수라고 알려진 게 굉장한 미스테리로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의조 측에서 다시 한번 입장문을 냈어요. 네. 소위 박수홍 씨가 최근에 한번 형과의 불화설 네. 그리고 부모님과의 불화 때문에 지금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심지어 형수랑 혹시 불륜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의조 선수가 입장문을 통해서 네, 그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형수와 나는 절대로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네. 말조지를 했고 형과의 부분도 문제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의 주장은 뭐냐면 형수가 해킹을 당했다는 거예요. 형수가 형수한테 핸드폰을 자기가 안 쓴 걸 빌려줬는데 네. 누군가 그 해킹을 통해서 마치 그 형수가 협박 메시지를 올린 것 같은 조치를 취한 거다. 네. 우리 형수는 잘못이 없다 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고 경찰은 네. IP인데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굉장히 이제 특정이 된다. 다만 네. 금전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거는 양측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경찰도 인정하고 있고 황의조 측도 인정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제일 미스터리는 네. 범행 동기예요, 지금은. 그렇죠. 대체 왜 협박을 했는지. 그렇죠. 그걸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일반인들 봤을 때 황의조 선수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예.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답답하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여러 가지 그냥 석연치 않은 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겹칠 수 있지? 핸드폰을 네. 휴대전화 잃어버리고 그렇죠. 뭐 또 뭐 형수한테 빌려준 휴대전화 또 해킹을 당하고 네네네. 이런 게 어떻게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뭐 문제가 될 수 있지? 이런 거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복잡하면서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뭐 그 형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애초에 그 영상을 지우라고 했는데 왜 갖고 그렇죠. 있었는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법 촬영 현장에서 이제 원치 않았는데 촬영한 부분은 사실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이게 본인들이 유리한 부분만 이제 지금 공개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어떤 약간의 어떤 뭐 용인하는 정황 아니면은 네. 강력하게 계속 부인했던 정황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포렌식하고 바로 드러나거든.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아마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강제성이 있었는지 그건 뭐 금방 규명이 될 거고 약간의 용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나중에 삭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잖아요. 네. 그게 명확하다면 또 그 부분도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명확한 건 그거예요. 변하지 않는 팩트는 황의조 네. 선수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명은. 가능성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피해자가 한 명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네. 그리고 황의조 측에서는 미안하다고 했고 그걸 지웠다고 했지만 그 영상이 지워지지 않은 거였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경찰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황의조 선수가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대중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촬영 영상 그 전후 과정에서 네. 어느 정도의 뭐 용이 약간이라도 있었는지 그 부분을 경찰이나 그 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이나 그 뭐 나중에 이제 기소됐을 될 경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 명확하게 지금 뭔가 황의조 선수의 잘못을 얘기하자는 거는 신원에 대한 정보를 얘기했다는 거. 그거 아,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뭐 찬반의 여지 없이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네. 네. 왜냐하면 명확하게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신원, 그러니까 피해자의 정보를 이렇게 그러니까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뭐 당연한 거고 네. 직업이나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언급했다는 거는
상당히 잘못한.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네. 또 축구를 뛰고 있잖아요. 지금 또 영국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네, 그게 그래도 넣었습니다. 되는 건가요? 뭐 아직까지는 무죄니까요. 그럼 이게 뭐 어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재판에 예. 넘겨져서 재판에서 그 선고가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황의조 선수를 둘러싼 것들은 의혹이고 혐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성호 센터장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실질적으로 했던 행동들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요, 황 선수? 뭐 지금 뭐 영국에 있는데 경찰은 부른다고 해요. 예, 예, 네.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본인도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긴 어려울 거예요. 아마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네. 네. 뭐 어떻게든 결론이 빨리 나야지 네. 피해자도 그렇고 황의조 선수도 그렇고 그쵸.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는 일 없이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